2017년 6월 전립선암 수술 받으셨습니다. 네. 그죠? 그리고 아스피린하고 와파린을 드신다고 돼 있네요. 그거는 저 심장에 이제 약간 그 혈전인가? 고개에 약간 그 맥혔다래 가지고 그 삼성병원에 와서 뚫기만 했어요. 아, 스텐드는 안 넣으시고. 그리고 나서는 혈압약. 혈전 용해자라고 고개인자 두 가지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중풍을 예방하자 해서 또 알약 조그만 거 하나 먹고 그래서 아스피린 드시고 올해 이제 연세가 65세. 만으로 63세 한국날 65세 65 되셨는데 얼굴은 저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.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그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신체 연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예순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일흔이 되셨다고 그러는데도 몸은 숫자를 불가한 것 같아요. 저 아니 정말입니다. 그리고 난 그 원한 평생 짓지 못할 게 이거를 그 제주도 그 유산한 고기 때문에 이제 식사 몇 번 하다가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제주도 그 사람인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런 거를 지금도 몰라요. 그래서 익사의 친구들 그 모이거나 어디 골프처럼 하면은 여기 선전을 무척 많이 해요. 아니 진짜 홍보위원이나 변함이 없어요. 어디냐 그 얘기야. 그럼 나한테 그 외국도 내가 몇 번 가서 골프치러 하는데 그걸 안 보더라고. 그 요 패스 뭐 적어준 거 있어요. 이렇게 세운 비뇨기과 해가지고 저희가 적어드렸죠. 예, 근데 이걸 안 보더라고 이거를. 엑스레이 지나가시고 이러실 때 뭐 문제 없으셨다? 아 없어요 전혀. 그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내 보니까. 미국이 제일 까다로운데 엑스레이 통과하면서 미국에서도 뭐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 수술 받은 분들이 국내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. 네. 근데 뭐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폭발물도 아니고 뭐 자기 뭐 보호된 거야 뭐. 그렇죠. 그래서 거기 조금 뭐 아주 작은 그 티타늄으로 된 스프링이 조금 한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거의만 엑스레이에서는 디텍션이 안 될 정도로. 그래서 나는 아무튼 내가 모르겠어요.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평생 내 못 잊어. 아유 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야. 내가 볼 때는 그냥 차회장하고 아 그냥 약속해지 뭐 가보지 뭐 한번 갔다가 그 날짜 잡을 거 어디 했고 그럼 잡아 해서 이게 발단이 된 건데 하, 난 진짜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경험도 있고 몸을 아주 자신감이 지금 100% 110% 네. 너무 좋은 거 있죠. 너무 써보시니까 이제 괜찮으세요? 최고입니다. 최고. 아픈 거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? 수술하고 받으시고 나서. 아 근데 두 번은 못 되겠더라고. 두 번은 못 되겠어. 근데 그 차회장하고 둘이 진짜 내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밥 먹고 그래요. 네. 그런데 정말 잘했다 둘이. 둘이 밥 먹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 잘한 게 학교 다닌 거하고 이 수술인 거다. 네, 그렇죠. 사실 그 대부분 혼자 오시지 선생님처럼 이제 그 두 분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술 받겠다는 분들이 뭐 적 많지는 않거든요. 아, 오시면 보통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받으시고 다른 분이 그 다음에 받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날 오셔서 같은 시간에 그렇게 받으시는 경우는 조금 드물었어요. 저는. 아 그래요? 이제까지 한 7년 경험 중에 한 3번 있었나 밖에 안 되니까. 아, 네. 제가 모임이 14개고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거면 진짜 좋은 거야? 한 사람이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 얘기를 들어라. 하나하나 얘기를 해. 그러면 진짜냐? 진짜다. 그래서 여기 그 묘암도 내가 찍어서 몇 번 친구들한테 주고 그랬어요. 그 남자가 꼭 무슨 이 성관계를 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. 자기 나름대로의 아 자신 있어.
뭐 막말로 덤벼면 덤벼봐. 예. 아, 뭐 직장도 아니고 뭐 이거 튼튼해 몸. 몸도 이거 하면서 제가 한 헬스를 3년 했는데 등짝이 40대 몸이래요. 근데 거기다 이걸 또 했으니 그리고 뭐 하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. 예. 선생님 물주머니가 지금 선생님 이제 왼쪽에 여러분 왼쪽이에요. 네. 왼쪽에 약간 튀어나왔죠. 약간 튀어나왔어요. 네. 다른 분들은 방광 옆에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어서 여기 위에다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?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괜찮은데 날씬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근육 밑에 잘 숨겨놔도 약간 티는 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뭐 누가 쳐다보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실 텐데. 쳐다보고 내가 사우나나 목욕탕 가도 이제 밑에 사람의 얼굴 보고 밑에 보잖아요.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온 것도 조금 튀어나온 거지 이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치나 뭐 그런 게 없어요. 너무 커서 미안해서 가리고 탕에 들어가니까 가리고 그리고 선생님 사이즈 너무 좋아요. 사이즈가 아직 그래도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아 그래? 예 아직 선생님이 지금 그때 수술 전에 길이가 이제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10.5cm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어디까지 이게 길어졌냐면 12cm까지 길어졌었어요. 그랬다가 짧아지는 거는 9.6cm까지 거의 막 1cm에 짧아졌었다가 지금 다시 10.3 정도 되거든요. 아직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저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 12cm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나 그 얘기네. 예, 그럼 뭐 거의 한 2cm까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예, 예, 예. 그거야 뭐 연습은 제가 이제 이틀에 한 번 아까 이게 이틀에 한 번 그 하루에 한 번 뭐 시간 날 때 그리고 기계기 때문에 항상 닦고 조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관리 안 하면은 안 됩니다. 기계는 똑같습니다. 그래? 그래서 굵기는 선생님이 연습 안 하셔도 지금 수술 전에 9cm였는데 10.7cm로 좋아졌어요. 근데 연습을 더 하시면은 길이나 굵기 둘 다 좋아질 수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 이제 뭐 요실금 있으셔서 미니 주택트라는 걸 받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살짝 이렇게 네, 네. 펌프를 해두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이제 약간 펌프를 해주셔야 이게 요도를 압박해주는 힘이 생깁니다. 네,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두시고 원래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만 받아가지고 이게 요실금이 조금 좋아지는 걸 하려면은 거의 막 거의 반발기 상태 이상으로 해놔야 돼요. 한 60%를 세워놔야 돼요.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. 항상 블록 튀어나와 있고 그렇죠. 그래서 미니 주페트는 그럴 필요 없이 한 2, 30% 정도만 해놔도 이게 양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생기면서 스커트가 이렇게 슬링이 눌러주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압박해주는 힘이 생기니까 편한 대로 좀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제가 들었는데도 좀 잊어먹었어. 오늘 이제 확실히 내가 들어서 이제 알았습니다. 보통 한 6개월 차에는 꼭 저희가 한번 오시라 그래요. 이유가 이제 딱 6개월 됐어요. 딱 6개월 되셨더라고요. 네. 한번 점검할 때 오시면 참 좋습니다. 아니 뭐 제가 6개월 아니라 또 뭐 이상해지면 아무 때나 전화하고 오면 되니까 뭐 여기 한 30분 거리니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.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관리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아무튼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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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.